안녕하세요. 매일 미국 주식 전 남자입니다. 오늘은 2021년 5월 26일입니다. 나스닥이랑 다우 뭐 그만하네요. 영 요즘에 루즈예요 아주. 아 재미가 없어요. 다우도 그렇고 다우는 그래도 요즘에 좀 많이 올라서 그나마 나은데 아 나스닥이 좀 이렇게 팍팍 움직여줘야지 재밌는데 아, 영, 지금 1월부터, 아, 재미가 없어요. 좀, 팍팍 가줘야 재밌는데. 뭐, 위로 오르든, 아래로 내리꽂든, 좀 변동성이 있어야 주식할 때는 좀 재미가 있죠. T는 여전히 저렴하고, 뭐, T 말고 또 저렴한 게 별로 없어요. 인텔도 좀 저렴하긴 하네요. 인텔. 아, 지금 뭐 마소, 애플 이런 종목들 뭐 지금 다 비싸잖아요. 코카콜라도 45달러일 때가 있습니다. 어? M5는 저렴해졌네. M5 워낙 안 좋죠 요즘에. 펩시. 아, 너무 좀 오늘도 그냥 티나 좀 사야 되겠네요. 아, 중국이 요즘에 좀 어떤가? 아, 34달러. 그래도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. 31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10%나 올랐네요. 그러고 보니까 XLP도 71달러고 와, 많이 올랐습니다. SPYG는 영 요즘에는 좀 빌빌대고 있는 것 같고 킴벌리 T 너무 없어요. 살게 살 거 없으면 T죠 뭐. 딴 거 뭐 없잖아요. CF는 오늘 잘 오르네. Z 들어간 거보다는 그냥 얘네들 BME나 BST로 사야 될 것 같습니다. BST도 괜찮아요 저는. 얘네들 BST 어디서 봐야 되나 이거? 잠깐 여기서 한번 볼까? CF도 아 모아놓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네. BST가 어떤 종목이었더라? 아마존이랑 이런 애들이 있었던 거. 어, 얘네들. 이런 거 주면, 이런 거 갖고 있으면서, 이런 거에 투자하면서, 월 배당이면서, 배당 수익률은 4.8%, 운용수수료는 1%. 그러니까 한 3.8% 정도 배당 수익률을 월 배당으로 받는데, 5년. 10년 18달러에서 와 얘 진짜 많이 월 배당 받으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. 와 저번에 코로나 때 샀으면은 27달러였는데 야 27달러면 지금 배당이 내가 왜 코로나 때 얘를 몰랐을까? 아 왜 얘를 몰랐을까? 아 너무 아쉽습니다.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애플, 마소, 아마존 프로젝트 카프카? 이건 어느 나라 건지 모르겠고 알파벳, 마스터카드, 스퀘어, 페이팔 와... 이건 뭐지? 트윌리오? 램 리서치 야 다 들어본 건데 트윌리오는 못 들어봤는데 이거 뭐지? 트윌리오? 어디선가 막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뭐하는 회사지? 소프트웨어? 어 전혀 모르겠네. 트윌리오 장사는 잘하는 저기 들어간 거 보니까 뭔가 좀 괜찮은 회사 같은데 엄청 올랐네. 100달러였는데 400달러 와 20달러였는데 지금 330. 이야 얘 뭐 무슨 우주라도 개척했나 얘도. 파이낸셜 매출을 보면 토탈 49. 매출이 왜 이래? 와,
뭐 하는데? 트윌리오? 이거 뭐지? 아니, 얘 어떤 회사길래 도대체? 클라우드 플랫폼이구나. 이거 나무 위키로 한번 찾아봐야 돼. 위키피디아만 있구나. 요거만 좀 볼까? 영어로 돼 있어서 한글로. 클라우드. 와, 그래도 매출이 어마어마하네요, 얘네. 야, 주식이 그만큼 오를만 하네요. 순이익도 그만큼 나나? 영업이익은? 응? 마이너스? 순이익도 마이너스. 매출은 어마어마한데, 약간 갖고 가는 게 조금 적은 느낌이네요. 근데 현금 흐름은 이제 조금씩 플러스 되고, 넷 인컴은 마이너스가 더 나고. 아니, 이거 약간 장사는 되게 뽀대나게 하는데, 애뉴얼로 봐야지.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, 주인장이 돈을 못 갖고 가는 그런 지금 구조 아니에요? 물론 테슬라도 이러다가 이제 영업이익이랑 이 순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오면서 확 그때 올랐던 것 같은데, 야, 조금 아쉽네요. 매출은 어마어마한데, 순이익도 마이너스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.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? 저는 이러면 투자는 조금 머뭇거릴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거 배당도 안 주기 때문에, 배당 안 주죠, 이건. 배당을 안 주기 때문에. 근데 엄청나게 올랐네요. 야, 이거가 그 5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330으로 떨어졌으니까 한 30% 정도는 또 떨어졌네요. 아, 고점에 비하면. 그래도 많이 올랐죠, 뭐. 매출이 엄청나네요, 얘네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매출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,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은 마이너스로 늘고 있다. 매출은 기본이긴 한데, 참, 이거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쿠팡도 이러지 않을까요? 쿠팡도? 매출은 잘 나오는데 순이익은 계속 마이너스고. 아, 쿠팡 한번 볼까? POU PANG 쿠팡. 우리의 쿠팡은 재무제표가 어떨려나요? 2018, 19. 이게 최근 4개 분기 보는 거죠. 총 매출은 와, 어마어마하죠.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인데, 마이너스는 조금 줄고 있는 추세는 아니고, 순이익도 뭐 계속 적자는 보고 있고, 적자는 보고 있는데 장사는 잘 되고 있다. 이거를 어떻게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,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? 장사는 잘 되는데, 많이 떨어졌구나. 아니,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. 이때 뭐야, 30몇 달러까지 떨어졌었나 보네요. 매출은 빵빵한데 순이익이랑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다.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근데 성장주 투자할 때는 해볼 만한 투자인 것 같습니다. 그럴 때는. 성장주 투자할 때는. 근데 저처럼 배당주나 뭐 배당 그런 주식들은 배당 줄 수가 없죠. 돈이 없으니까. 배당주 투자하거나 좀 이제 그 변동성이 좀 적은 주식을 원하는 분들은 조금 그런 주식은 좀잘안 사게 되죠. 말이 길었는데. 키나 사죠. 저는.
T는 이제 어마어마한 부채를 떨궈내고 다시 한 몇 년 뒤면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길. 본연의 통신 모습으로, 통신주로 29.48에 3개. 아, 조만간 이제 아, 5월달이 얼마 안 남았네요. 아, 150달러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습니다. 아,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